제11강 2단원의 마지막이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의 실력업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1번 문제입니다. 어느 상가 건물에 있는 A, B, C에 세 가지 네온 사인이 있는데 A는 14초 동안 켜져 있다가 2초 동안 꺼지고 B는 17초 동안 켜져 있다가 3초 동안 꺼지고요. C는 20초 동안 켜져 있다가 4초 동안 꺼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후 8시에 네온 사인이 동시에 켜져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시각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는 문제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먼저 A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14초 동안 켜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4초가 흐르고 나서 28초가 되었을 때 다시 켜질까요? 아니죠. 꺼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초 동안 꺼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켜지겠죠. 얘네들을 합쳐주면 A는 16초마다 다시 켜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17초 동안 켜져 있고 또 3초 동안 꺼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서 생각하면 B 네온 사인은 20초마다 켜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C도 20초 동안 켜져 있고요. 또 거기에 4초 동안 꺼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 생각하면 24초마다 다시 켜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네가 지금 다 어때요? 이 주기가 다 달라요. 얘는 16초, 20초, 24초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A는 그 다음에 켜지려면 또 16초가 흐르고 난 후겠죠? 그럼 그때는 32초 이렇게 되는 거고 또그 다음에도 16을 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B도 20초에 한번 켜지고 그 다음에 또 20초를 더해서 40초가 되었을 때한번더 켜지겠죠. 이렇게 갈 거고 C도 마찬가지로 또 48초가 되었을 때한번더 켜질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얘네가 지금 어때요?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이 숫자가 똑같아지진 않아요. 이 숫자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다시 켜질 텐데 그거를 맞춰주려면 우리는 16, 20, 24의 공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공통인 배수가 되었을 때 그때 켜질 건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순간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16, 20,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6, 20, 24를 가지고 오고요. 이때 4로 나눠주면 4, 4, 16, 4, 5, 20, 4, 6에 24가 됩니다. 자, 한번더 최소 공배수는 4와 6을 나눌 수 있죠? 2로 나눠주면 2는 4, 자, 5는 그대로 내려오고 3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다 곱해주세요. 이렇게 곱해주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될 거고 이럴 때는 10을 먼저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8하고 3을 곱하면 24. 거기에 10을 곱하면 24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40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 네온 사인 전부 다 240초가 흘렀을 때 동시에 다시 처음으로 다시 켜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240초를 분으로 바꿔보면 60초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4분이 될 거고. 자, 우리 처음에 8시에 한번 켜졌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시각은 오후 8시에서 4분이 지난 8시 4분이 되겠습니다. 212번 문제입니다. 세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5, 최소 공배수가 450일 때 n이 될수 없는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n은 모르죠. n은 이렇게 놓고 쭉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아직 모르니까요. 이렇게 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 30을 가지고 와서 소인수 분해해 보면 3 곱하기 6, 5, 30이죠? 그럼 2 곱하기 3에다가 5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75. 75 같은 경우는 3에다가 5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25에 3을 곱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라는 건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3 곱하기 5가 되죠. 3 곱하기 5는 여기 있는 세 수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n이 3 곱하기 5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도록 할 건데, 최소 공배수 45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45 곱하기 10이 될 거고, 42는 5 곱하기 9가 돼서 3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얘네를 합쳐서 써보면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된 건데, 자, 여기서도 범위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최소 공배수의 지수가 어때요? 2가 나왔죠. 이렇게 밑에는 지수가 1밖에 없는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n이 이 3제곱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최소 공배수에서 이 부분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줄여놨어요. 이렇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끝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떠한 수가 더 곱해줘도 되는데, 결과가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안을 벗어나는 건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3, 5를 제외하고 7 이런 애들이 왔다면 최소 공배수를 구했을 때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곱하기 7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더 곱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의 약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보다 많아지는 건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n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45예요. 그러니까 4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1번은 가능하죠. 우리 최소가 45예요. 그리고 90은 45 곱하기 2가 될 건데, 자, 여기서 이 최소 공배수를 봐주세요. 이렇게 봤을 때얘 2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n한테 2가 이렇게 하나 더 곱해줘도 괜찮아요. 여기 지수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통과. 2번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 어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애가 요 약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5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얘는 15 곱하기 10이 될 거고, 15는 5 곱하기 3,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자, 얘는 어디서 탈락이 되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최소한 3제곱 곱하기 5는 n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3입니다. 이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3번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4번, 5번도 그냥 확인해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225예요. 225는 우리 15 곱하기 15 이렇게 갈라낼 수 있고요. 한번더15 곱하기 15는 3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기준을 45로 잡을 거예요. 45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자리가 5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5가 하나 더 많아져도 괜찮죠? 여기 있는 최소 공배수에 약수면 돼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제곱이면 똑같이 여기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도 괜찮은 거예요. 통과. 여기도 통과가 됐고, 그 다음 마지막 450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소 공배수의 약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얘가 2가 오고 제곱이 되더라도 이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5번도 될수 있고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B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A에서 B를 뺀 값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고, 최소 공배수는 144가 되고, 둘이 더하면 52가 된대요. 이 단서를 가지고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건데, 항상 가장 접근하기 좋은 거는 최대 공약수예요. 먼저 최대 공약수로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자연수 AB가 있을 때 최대 공약수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이때 자연수 A를 4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르니까 우리 A, small a 이렇게 써줄 거고요. 여기는 small b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여기 있는 자연수 A와 B를 이렇게 다른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small a와 small b는요, 서로 소가 되어야지 최대 공약수가 4가 될수 있죠. A, B는 서로소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소관계죠. 여기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더 커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둘이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자연수 A는 4 곱하기 small a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 있는 B도 마찬가지로 4랑 얘랑 곱해주면 4 곱하기 small b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4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small a랑 small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큰 거죠? small a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지워놓고 이제 최소 공배수로 가봐야겠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쭉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small a 곱하기 small b가 될 거고 그 결과가 144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 있는 a 곱하기 b만 남겨주고 싶어요. 그럼 144를 4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4, 32, 4, 6에 24가 되면서 이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a 곱하기 b는 36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small a와 small b는 서로소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얘가 더 커야 되고요. 두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앞에 있는 small a가 더 커야 되니까 가장 단순한 거, 36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도 서로소 관계 만족되고요. 앞에 있는 small a가 더 크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얘를 2로 나눠보면, 자, 2로 나누면 2 곱하기 1은 2, 2, 8에 16.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 둘은 어때요? 서로소 관계가 아니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4, 9, 36. 이것도 되죠? 근데 앞에 있는 small a가 더 커야 되니까 9 곱하기 4. 이렇게 쓸수 있고. 더 있을까요? 더 없어요. 더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 경우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자연수 A와 자연수 B를 체크할 건데, 자, 자연수 A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었죠, 우리? 여기 있는 small a에 4를 곱하면 자연수 A가 됩니다. 즉, 여기다가 4를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자연수 AB가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144가 그대로 나오겠죠. 144. 그리고 자연수 B는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면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똑같이. 여기에 4 곱하면 36이 될 거고, 여기에 4 곱하면 1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그 범위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 있는 거예요. 둘이 더했을 때 52가 나오는 걸 선택해주세요. 그럼 누가 되는 거죠? 이 둘이 더하면 52가 아니라 148이니까 이건 아닌 거고요. 요 아래에 두 자연수 AB를 더해봤더니 52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얘가 맞구나. 이렇게 해주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럼 36에서 16을 빼주면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단원 학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내용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죠. 3단원에서 양수와 음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